안녕하세요. 화학과 2학번 요정입니다. 사실 첫 순서여서 긴장이 좀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단어가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입니다. 블루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파란색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블루는 파란색을 뜻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파란색 신발과 파란색 귀걸이를 차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블루는 파란색 말고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단어 선택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한국어 우울은 좀 더 깊고 심각한 디프레션부터 가볍고 흔한 블루까지 광범위한 의미를 뜻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일상적인 우울인 블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죠. 뭐 행복한 날들도 있으면 당연히 우울한 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가 아니라 실수를 해서 사소문제에서 틀려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우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또 어떤 최근에 어떤 우울을 겪으셨나요? 혹시 말해주실 분 계신가요?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시험은 많은 분들에게 우울을 가져다 주는 요소 중 하나죠. 또 혹시 말씀해주실 분 계신가요? 맞아요. 야구팀이 우승을 못한 것도 우울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누군가는 시험을 못 봐서 우울할 수도 있고, 연인과 싸워서 우울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사소하게는 너무 피자를 먹고 싶은데 주위의 피자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우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은 누구나 당연히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울이란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라도 그 원인과 양상은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연할 블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한 보편적인 행동 안내서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작년 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새내기일 때죠. 새내기는 어쩌면 모두에게 가장 즐거운 학기일 겁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동아리도 들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동시에 진로와 학업적인 면에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대학 입시라는 곳이 어떻게든 저를 끌고 갔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공부에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사실 조금 지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도 방에 들어오면 그냥 무기력하게 침대에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쉬어야겠다. 근데 휴학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저의 목표는 방학이 될 때까지 그 학기를 최대한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린 끝에 결론이 루틴입니다. 그러면 루틴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가 정의한 루틴입니다. 우울할 때 실행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를 하면 친구들이 널대하다고 더 웃는데요. 그치만 저는 화학과니까 화학 반응을 비유로 들어볼게요. 블루에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하나의 반응으로 정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일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촉매입니다. 촉매는 주황색의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시해서 이만큼 높던 반응 에너지를 더 낮춰줘요. 이 낮춰진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통해서 일상으로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루틴은 이 블루에서 일상 사이에 있는 징검다리이자 일상으로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촉매입니다. 그러면 루틴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루틴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루틴을 실행하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시정지입니다. 대부분의 분류들은 오늘 당장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우울한 것은 맞으니까 그걸 부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죠.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게 사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아 나는 배고프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라고 부정을 하거나 내가 도대체 왜 배가 고프지?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당장 배고픈 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나 배고프구나. 인지를 해야지 밥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멈추고 아, 나는 우울하구나 알아차리고 그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여러분의 루틴에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은요. 자, 그럼 멈췄으니까, 일상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루틴이라는 것은 뭐 일상에서 쉽게 따를 수만 있다면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의 루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울하면 매점까지 걸어가서 바나나를 먹고 잠을 잡니다. 먼저 일단 어떻게든 몸을 침대에서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요. 조금 바람을 쐬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든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먹습니다. 뜬금없죠? 사실 이 계기가 좀 웃겨요. 제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 우울증과 호르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공부한 것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이제 행복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합성을 촉진시킨다는 걸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바나나 하나 먹는다고 얼마나 크게 즉시적으로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바나나를 먹는다는 루틴에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의 플라시보 효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지금 우울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고민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답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더 나은 내일의 저를 위해서 고민을 미뤄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루틴입니다. 저는 루틴을 실행했습니다. 사실 밖으로 나가서 바나나를 먹고 잠을 자는 이런 간단한 것을 한 것이라도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과제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지만 루틴을 실행했다는 것은 결국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루틴을 성취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울하면 일시정지하고 알아차리고 루틴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 고민은 언제 해? 루틴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미루라는 것도 아니에요. 루틴을 실행한 이후에 더 나아진 상태에서 더 천천히 더 잘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촉매가 바로 루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당연히 일상적으로 겪는 가지각색의 루틴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감정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뭐 우울하면 무기력해지고 축축 늘어나고 잠도 많이 자고 일상 영향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행동도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즉 여러분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면 먼저 행동하세요. 그러면 감정도 그에 따라서 변화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감정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작은 것들에도 굉장히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렵잖아요. 대신 흔들리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얻은 방법이 루틴입니다. 여기까지가 새파랗고 우울한 일상을 여행하는 저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인내과학과에 재학 중인 이정훈이고요. 제가 이번 카인스파이어 강연 주제로 가져온 것은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두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연예인 이승기 씨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호동료 인프로인데요. 이 두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연상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둘 다 성이 이 씨예요. 아, 그렇네요. 네, 이 씨도 있고 따라 한번
다음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스포를 해버렸네요. 네, 저는 솔직히 두산에 갔었을 때 딱 떠올랐던 이미지가 허당이었어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어렸을 때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봤었는데요. 거기에 이승기 씨가 나옵니다. 근데 이승기 씨가 초반 회차에서는 되게 엉치다적이고 그리고 또 모험생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왔었는데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알고 보니까 뭔가 되게 2% 부족한 허당이라는 이미지로 결국에 가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벙지 표정으로 있고 자막으로도 아무것도 몰라요 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되게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었는데 되게 당당하게 웃고 있지만은 자막에는 허당 이승기 선생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승기가 되게 허당 이미지로 가인된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가 이걸 갑자기 꺼낸 이유는 사실 저도 이승기 씨와 비슷한 이런 허당 이미지를 좀 갖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새내기 때 친구들이랑 글램핑을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좌측 하단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데 항상 뭔가 모자란 뭔가 되게 실수를 되게 작게 하는 이미지였어요. 실제로 저도 길을 되게 잘 헤맨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간단한 태스크를 시켜도 저는 실수로 많이 해가지고 태스크를 못 끝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본 상식 같은 것도 몰라가지고 저는 되게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공부 외에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혹시 이런 실수도 작고 허당이라는 이런 이미지로 가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고3 때 딱 생각을 하죠. 내가 대학교에 가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점을 좀 채워야겠다고. 그러고 이제 카이스트의 새내기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고서는 새내기 때 새내기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저는 바이오빈 네모과에 관심이 있어서 바이오빈 네모학과 새내기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대학은 보물 썹니다. 보물들을 찾아야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학은 무인과 다를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때 새내기다 보니까는 모든 게 다 멋지고 모든 게 다 신기한 그 필터링이 다 씌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이러한 명언도 또 듣고 저는 고등학교 때 결심을 했잖아요. 대학교 때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건 채워야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가지고 또 굳은 결심을 하죠. 내 대학교 4년 동안은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야겠다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또 능동적이고 쉽게 자기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게 부족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고등학교 때 수업을 영어로 진행했었고 아니면 뭐 동아리를 이끌면서 리더십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봤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어 실력, 리더십,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이 열매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정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걸 누려라.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거가 바로 카이스트 연구하시면서 더 카이스트 헤럴드 그리고 새내기 프로그램 디자이너 세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 총학생이 이 세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더 카이스트 헤럴드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더 카이스트 헤럴드는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영자 신문사이고요. 보통 주 타깃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어를 쓰다 보니까는 외국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교환 학생들 있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교내 행사들로부터 아니면 문화 아니면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어 실력을 꼭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서는 학교에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게 됐는데 거기서 딱 더 카이스트 헤럴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과생이다 보니까는 나는 수학이랑 과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이 되게 짧았죠. 카이스트에 와보니까는 수업도 영어로 하고 과제도 또 영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 남고 싶어가지고 논문도 또 영어로 해야 되고 또 학계에 가면은 다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영어도 싫어하고 영작하는 건 더 싫어했지만은 또 청개구리 마인드처럼 아 그러면 그냥 영자 신문사에 가가지고 더 글을 더 잘 쓰고 영어도 더 익숙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더 카이스트 헤럴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양 공간에서 왼쪽을 쭉 가시면은 저희 동아리방이 있어요. 거기서 야자를 다 맞추고서 한 단체 사진을 찍은 거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더 카이스트 헬드의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한 2년 정도 활동했는데, 그때 동안 썼던 기사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스크린 캡처를 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헬드에서 2년 정도 활동했는데, 거기서 아직도 강렬하게 그 남는 인상이 나겠는데, 그게 바로 제가 딱 첫 번째로 제 첫 기사를 냈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희 카이스트 헬드의 시스템은 먼저 기사를 내면은 그거를 팀원 내에서 서로 첨삭을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편집장님이 이걸 첨삭을 해주거든요. 저도 이런 첫 기사를 딱 내고서는 받았는데, 제 기사를 100%라고 치면 거의 한 60%에서 60%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는 좀 충격이 받았죠. 거기다 저는 새내기여가지고 또 새로운 대학이라는 환경에 또 적응을 했어야 됐고, 또 학원은 또 학원 따로 있어가지고 과제도 들어갔어야 됐고, 수업도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가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 그냥 때려칠까 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계속 나오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드백 많이 받아서 영문 교정도 하고 영어도 계속 익숙해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뉴스 부장으로 나와서 학생, 오히려 학생들의 제 팀 아닌 학생들의 글들을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리더십을 기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내기 프로그램 디자인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공유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새내기 프로그램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생활팀 산하에 있는 팀이고요. 여러분들이 새내기 때 그 들어야 되는 즐거운 대학생활이나 신나는 대학생활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로 넘어가면은 저는 다양한 동아리도 이끌어봤고 그리고 반장도 해봤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을 해보려고 하면은 종종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딱 대학에 와서는 아 나는 좀 세계적으로 팀을 이끌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내기 프로그램 디자이너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단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이 사진은 새내기 프로그램 디자이너 12기 홍콩행 파티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맨 가운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저는 신나는 대학생에서 1차 OT 후기 팀장을 맡았었어요. 제가 세프디 들어오기 전에는 아 그래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도 템플릿이나 족보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조금만 빌드업만 하면 되겠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생각하고 막상 세프디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된다 보니까는 거기서 좀 많이 당황도 하고 고독스러웠는데,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 팀원들이 엄청 답답해 했었는지 저한테 막 혼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팀장님들한테 계속 팁도 받고 그리고 노하우도 받으면서 그래도 1차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사장님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아주 값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는 제가 학부 총학생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급 I여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실제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그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는 최대한 공적인 자리에 가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고, 또 찾아본 결과가 바로 학부 총학생이었죠. 사실 제가 지원을 했을 때 학부 총학생이 정확히 뭐 하는지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고 실제로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그냥 단지 저는 공적인 자리에 도출을 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했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여기 또 가져온 거가, 왼쪽은 지난 학기 빨간 파티를 했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저는 복지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제휴 업무들을 맡고 있는데, 지금 맨 밑에 보시면 뭐 싱싱 대학 패스라든가 아니면 병원들 그리고 술집 같은 데와도 제휴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돈의 헬스장 평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는 내부 회의도 하고 그리고 내부 업체들도 그 컨택을 해가지고 내부를 한다거나 대화를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내부 업체들과도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교내 관련된 정책이나 복지 관련돼서는 교내 관계자님들이랑도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노출시키다 보니까는 이런 자리에 좀 더 익숙해졌고, 그 다음 실제로 이렇게 어색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저의 새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 세 단체를 영업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세 단체의 공통점이 코 에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어떤 게 부족한지. 뭐 물론 자신이 부족하지 않더라면은 그래도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조금 더 잘하고 싶은지.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족한 점 찾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부한 멘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만큼 또 효과적으로 이미 전달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세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세 단체에 들어갔을 때 좋게 말하면 용기 있게 들어간 거지만은 그냥 사실은 계획 없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관련된 단체에 가는 거면은 나의 약점이나 나의 단점을 노출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더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부담감도 가지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사람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사람이 안 된다는 저는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리 자기가 힘든 이런 낯선 환경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외부와의 인터랙션을 받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하고 싶은 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카이스트 학생이다 보니까는 그 입과드림을 하나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네, 우연찮게 전 관련자랑 좀 겹쳤더라고요. 근데 사실 핀트가 조금 달라가지고 네, 그대로 뒀는데 일단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은 활성화 상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활성화 상태를 거치려면은 반응물은 활성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챌린지의 스타팅 포인트, 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가. 하지만 화학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안 거치고도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퀀텀 터널링이죠. 이제 양자 터널링을 하면은 아무리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뚫고서는 바로 이제 생성물을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퀀텀 터널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무 부담감 갖지 말고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개선할 수 있고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바이오리 네모과 이정훈이었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은 전산학부 1학번 분진량입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학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나쁘지 않았군요. 되게, 네, 너무 좋은 일입니다. 또 다른 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번이 대만 학기 시작하기도 하고 하니까 좋은 기억이 남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 학기에 비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특징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대면 강의가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제 21학번이다 보니까 이번 봄학기가 저에게는 처음으로 맞는 대면 학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도 이제 대면으로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기의 변화가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한 경험을 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턴십을 가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개별연구나 URP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정말 바쁘신 학기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저희 학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두 장을 가져왔어요. 먼저 첫 번째는 딸기 파티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 공간에서 방을 세서 공부를 하고 해 뜨는 모습을 딱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제 학기의 전반부는 굉장히 즐거웠다면 후반부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딱 이번 학기 개강을 했더니 첫 대면 학기는 이제 막 대면으로 수업도 듣고 제가 드디어 진짜로 대학생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내 활동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소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큰 게 저는 봄꽃이 피어있는 캠퍼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학기의 전반부를 정말 즐겁게 보냈고요. 그런데 후반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전반부에 즐거웠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에서 손을 살짝 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업보를 후반부에 가서는 청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압박이 드디어 밀려오기 시작했고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과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여유는 없어지고 성적은 불안하고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무너지면서 정말 제가 피폐한 사람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주셨겠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길들일 거냐 라는 주제로 말을 할 거예요. 네, 아까 전반부와 후반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나눈 움직이는 바로 중간고사였습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할 기간이 오니까 마치 무거운 무게추가 떨어진 것처럼 제 마음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미리 공부 좀 해둘 걸 이런 후회도 들었고 아니면 잠 좀 자고 싶다, 아 너무 바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한 모든 고민들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바로 학업 스트레스였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작년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선형등수학 개론이라는 과목 다들 아시죠? 혹시 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어땠어요 혹시? 저드라마도잘모르겠어요아드라마도 되죠? 혹시 다 들으신 분인가요? 망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힘든 과목이에요, 맞죠? 저도 그래서 사실 선형등수학 개론이라는 과목, 즉 선택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이 쉬운 기간에 어떻게 했더라? 라고 한번 떠올려봤는데요. 제가 시험 기간에 했던 생각들입니다. 아우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을 내뱉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제가 다시 부정적인 언어를 뱉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나는 너무 재밌어, 나는 힘들지 않아 이렇게 저 스스로를 세뇌하는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그렇지만 뭐 여전히 힘들게 할 거예요. 사실은 제 진심이 아니라 그냥 저를 세뇌하기 위한 말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긍정적인 말을 내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제 기분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제 기분을 컨트롤 했지만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 행복한 시절을 떠올려보도록 보기로 했습니다. 봄이 나는 어떻게, 왜 즐거웠을까? 네, 그래서 봄에 찍은 사진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벚꽃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벚꽃이 쫙 피어있는 캠퍼스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밤에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서측에 살아서 조금 기숙사에 갈 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면 가는 길에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 사진을 열심히 찍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배달 사진인데 사실은 리뷰 이벤트를 위해서 정말 대충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진들을 이제 갤러리에서 쭉 넘겨보다 보면 아 저는 봄에는 배달 음식을 친구들과 시켜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겁고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거위가 자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밤에 서측을 지나가지 않으면 사실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희귀한 장면을 보고 그 제가 이런 장면을 봤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또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봄학기에 찍은 사진을 쭉 둘러보면서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요. 저는 봄에 사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고 막 배달 음식을 맨날 시켜 먹을 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이건데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브랜드를 가렸는데 여러분 아샤추가 아시죠? 아이스티의 샤추가. 그런데 이게 매점에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게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사실인데요. 제가 아샤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런 게 매점에 있다는 사실도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오면서 찍은 고양이 사진이에요. 이 매점 옆에 이제 의자가 놓여있죠. 매점 나가는 길에. 근데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또 힘든 시험 기간에 이런 거 보면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대머리가 총을 한 발로 쏘는 이유는 두 발이 없어서라고 하네요. 네, 이게 조금 그렇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좀 썰렁한 글을 하면서도
저는 즐거웠어요. 약간 시험 기간에 사람들이 다들 미친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너무 즐겁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스트레스에서 저를 꺼내는 방법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엄청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왜 힘들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첫째로 나의 힘듦에 매몰되지 말자. 물론 제가 힘든 건 사실이고 솔직히 저를 이제 압박하는 주변 상황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막 사소한 행복도 찾기도 하고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제 생각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리고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제가 지금 봄학기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종강을 하고 나서 저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아 지금은 엄청 무겁게 느껴지지만 사실 한 학기 성적이 그렇게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저의 고민을 본다면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희 생각을 통해서 제가 힘들 저를 힘들게 하는 요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하자입니다. 솔직히 너무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느낀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앞서서 봄학기 초반을 굉장히 공부를 손을 떼고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어? 미리미리 공부했었으면 어땠을까? 미리미리 공부했으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할지 양도 파악하고 계획도 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아 이건 저랑 너무 안 맞는 과목이다라고 한다면 드랍 기간을 여유롭게 남기고 드랍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아드익서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충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네, 미리미리 제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다면 학업 스트레스의 원천을 애초에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아예 없애지 못하더라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엄청 어두운 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조명, 살아있는 조명인데요. 이 조명이 콘센트를 꽂으면서 자기를 둘러싼 어둠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꺼냈냐면 제가 앞서 느낀 두 가지를 통해서 스트레스는 나에게 달려있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환경이 물론 많겠지만 제가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저를 스트레스에서 꺼낼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서 빠져나왔는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든 다른 스트레스든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